쉽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전 숫자 10을 좋아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초 만에 상대방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턱걸이거든요. 피디님, 턱걸이 잘해요? 턱걸이 문제 없습니다. 몇 개 해요? 23개. 23개 한다고? 많이 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레슬러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알렉산더 카롤린 아시죠? 알아요? 알렉산더 카롤린. 알렉산더 카롤린 모르니 큰일 났네. 알렉산더 카롤린이 이제 힘이 엄청 센 그런 헤비급 레슬러예요. 올림픽에서 3번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도 이런 훈련을 하고 레슬러들은 다 이런 턱걸이 훈련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풀업이 팔을 쫙 폈다가 이렇게 땡기죠. 네. 근데 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치님, 지금 코치님, 네. 한번 보여주세요. 턱걸이. 레슬러식 턱걸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팔이 다 안 펴지죠? 네. 팔이 다 안, 와, 코치님. 야. 코치님, 반만 주면 계속 할 수 있죠? 와, 등 근육 보소? 야. 보통 레슬러들은 이거 한 50개씩은 합니다. 이렇게. 네. 오, 50개 했어요? 네? 50개 했어요? 아니요. 50개 해요, 50개. 네, 수업시간. 아, 수업. 요렇게 하면 이제 그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요. 우리가 풀업은 여기서 팔을 핀 상태에서 등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슬링에서는 몸쪽으로 이렇게 땡기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게 이 상완근입니다. 상완 이두근 말고 상완근. 이 상태에서 그냥 직선 운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완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팔꿈치, 레슬링 하시다 팔꿈치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지 않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두가 상대방이 이제 스프롤을 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빼요. 근데 이 팔 힘, 이두 힘으로 다리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우리 피디님 바이셉스 컬을 무겁게 해요? 햄머 컬을 무겁게 해요? 햄머 컬을 무겁게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해되셨어? 아, 네. 이렇게 당기는 것과 이거 그 차이점인 거야. 이렇게 당겨서 몸쪽에 붙여놓으면 상대방이 스프롤, 여성이 스프롤 해봐. 다리 힘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두의 힘만으로는 상대방 다리 힘과 상대방이 날 누르는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레슬링 처음 하시는 분들이 관장님 팔이 아파요, 팔꿈치가 다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팔꿈치가 다친 게 아니라 이두가 약간 손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보완하고 보충해주기 위해서 요 상완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턱걸이를 하실 때 여기에서 팔을 다 피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요만큼만 내려오는 거야. 네. 올라갔다가 요만, 그래서 치팅을 써도 되고 반동을 써도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서 이 땡기는 힘을 다 기를 수 있으면 상대방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갈비뼈를 부러뜨릴 먹이를 하나. 코치님, 잠시만. 뛰는 동안 시간 있잖아요. 아니, 코치님이 그래도 레슬링 빡세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버티는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은 몸이 상당히 좋으시죠. 운동 열심히 하면서. 네. 코치님 레슬러를 레슬러를 되게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코치님 일반인이었으면 갈비 부러졌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피디님 한번 당해보시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3초 만에 상대방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부르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이 레슬링식 트레이닝 턱걸이를 뭐 보통 한 20개씩 5세트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뭐 12개씩 5세트 우리 회원님들 맨날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안 해보신 분들 이거 맨날 보면 깔짝충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해봐요. 진짜 힘들어요. 20개 하면 지칠 거예요. 여기가 전완근이랑 이제 상완근이. 자, 상완근 트레이닝 레슬링이나 주짓수나 뭐 격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종목을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